자, 안녕. 토요일 수업 안내를 하려고 영상을 만들었어. 일일이 말해주면 정말 좋겠지만, 내가 그럴 정신이 없고, 그렇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가장 내가 왜 이렇게 영상을 찍냐면, 누구한테는 말하고, 누구한테는 내가 10개 말해야 되는데, 8개 말하고, 뭐, 7개 말하고, 뭐, 이럴까봐, 서로 하는 말이 다를까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때 지난주에 물어봤던 것처럼 하던 책 대신에 이제 등급별로 나눠서 수업을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반을 나눴거든. 그래서 요렇게 나눴어요. 그죠? 아마 본인 이름은 본인이 알 거라고 봐. 그죠? 그래서 시간표가 조금은 변경이 됐거든. 그래서 여기 1시부터 시작하는 반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2시부터 시작하는 반이 있어서 시간표는 잘 봐야 돼요. 그죠? 고성,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너네가 하는 시간이랑 다르지 않게 만들었어. 그래서 가급적 다르지 않게 수학 시간이랑 조금 겹치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점은 이해해 주길 바라고. 정말 열심히 만들었다. 혹시나 자기가 만약에 뭐 1학년에 3, 4등급인데, 나는 조금 더 높은 거 듣고 싶다. 그러면 뭐 2학년 걸 들어도 괜찮아. 이걸 듣고 아니면은 이거 말고 나는 이거를 듣고 싶다 하면 이걸 들어도 괜찮아. 근데 그건 어쨌거나 본인이 생각하기 나름이고, 그렇죠? 보통은 적어도 한 개는 들어야 되고, 그렇죠? 선택을 할때한 개는 들어야 되고 내가 강제적으로 두 개씩 넣은 사람들도 있어. 그렇죠? 하나만 들어도 충분한 사람들이 있고 넣은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내가 두 개씩 넣은 사람들이 있는데. 웬만하면 넣어진 그대로 듣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반을 나는 왜이 등급인지 모르겠다. 나는 다른 데로 더 가고 싶다. 올려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으면 말을 하고, 그렇죠? 자, 첫 번째로 니네가 나한테 말을 해줘야 되는 건 반을 혹시 변경할 사람은 변경할 사람은 연락을 줘야 되고요. 그렇죠? 혹시나 영상을 안본 사람들은 영상을 시청하지 않은 사람들은 손해가 있겠지? 그렇죠?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반드시 보라고 했는데 보지 않은 것은 본인의 잘못이야. 갑자기 뭐줌 알려주세요 이런 거안 돼.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 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쓰던 책이 아니라 다른 걸로 해야 되거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자. 카페에다 올려놔서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요. 어쨌거나 이 네이버 카페에서 나중에 그 링크도 보내는 줄 거거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네이버 카페에서 한번더 말할게. 네이버 카페에서 제천 영어 학원을 쳐. 그러면 내 카페가 나와. 그럼 거기서 토요일 수업에서 본인의 토요일 수업을 눌러서 본인에게 맞는 것을 다운받아서 하면 돼요. 그래서 다운받는데 알아둬야 될게한 번에 다 뽑을 필요 없어. 양이 한 50장, 뭐 60장이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뽑으면 힘들어. 그래서 적어도 몇장 정도를 뽑냐면 한 단면으로는 한 6조까지는 뽑아뒀으면 좋겠어. 근데 6조까지는, 1부터 6조까지는 뽑아주세요. 단면인 사람들은 6장이 나올 거고, 양면인 사람은 3장이 나오겠지. 그렇죠? 어쨌거나, 6조까지는 뽑아두고 설명을 듣도록 하고, 그 다음에 5, 6등급 학생들은 듣기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듣기 할 때, 듣기 교재도 올려둘 거야. 그것도 다운받아서 써야 돼요. 다운받아서 쓰세요. 그냥 눈으로 보고 문제풀 생각하지 말고 뽑아서 풀고. 근데 만약에 프린터가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렇죠? 학원도 못 나오는데 학원에 나오면 내가 주겠지만 못 나오잖아. 그러면 프린트가 없으면 수요일부터 내일부터니까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이 있잖아. 그러면 학원에 나와서 받아가던지 아니면 엄마나 아빠한테 부탁해서 받아가던지. 근데 토요일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자료가 없어.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아니면 뭐 프린트가 없거나 아니면 받으러 오지 않아도 아니면 아이패드나 이런 태블릿 PC가 있어서 거기서 수업을 들을 수 있어도 괜찮아. 근데
숙제를 해야 되는 게 문제거든. 그거 나중에 종이 밑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태블릿 PC로 하면 그건 어떻게 복사를 나한테 출력을 해주든지 해야 돼요. 그죠? 출력을 해서 나한테 보여줘야 돼. 그 태블릿 PC로 할 거면. 가급적이면 종이로 했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자료 없이 수업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 그다음에 하나 더 말하면. 하나 더 말하면. 하나 더 말하면. 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변경할 선. 아, 이걸 다 여기다가 쓸 걸. 이제 기억도 안 나는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변경할 사람은 연락해주고, 연락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진행할 거야. 저 시간표대로 차량을 배치할 거기 때문에 말해주지 않으면 변경할 수가 없어요. 변경이 안 돼요. 적어도 목요일까지는 알려줘야 변경할 수 있다라는 점. 안 그러면 그냥 저대로 갈 거야. 자, 두 번째는 뭐요? 아, 자, 영상을 꼭 시청을 하고, 영상 시청 반드시 필수라는 점. 세 번째는 자료 미리 뽑아 둘 것. 뽑지 못할 거면 학원에 나와서 가서 받아갈 것. 엄마 아빠 출퇴근하실 때, 아, 출근까지는 좀 그렇지만 퇴근하실 때 받으러 오셨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한테 부탁 한번 해보고, 학원이 늦게까지 문을 여니까 왔다 가세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클래스 카드. 클래스 카드 자꾸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시험을 안 보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는 평소대로 하는 거야. 그리고 제발 몰아서 좀 하지 말고. 몰아서 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하루에 그거 10분, 20분 안 걸리잖아. 근데 그걸 왜 자꾸 미뤄? 밀어서 왜 나한테 연락을 받고 왜 내가 너네한테 잔소리를 하게끔 만들어? 미리미리 해야지. 지난번에 다른 학생들한테 말했는데 그렇게 자꾸 숙제 미룰 거면 게임하는 것도 미루고 유튜브 보는 것도 미뤄야지. 왜 숙제만 미뤄? 자, 1학년 15일 차까지 되어 있어야 되고요. 2학년 20일 차까지 되어 있어야 돼요. 3학년 25일 차까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요렇게 진행이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클래스 카드를 점점 계속 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요주의 인물들이 몇명 있거든. 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안 물어볼 거야. 하든지 말든지 그냥 냅둬 버릴 거야. 그게 몇달몇 번이 반복되면 사실 나도 이런 클래스 카드를 하는 게 너네들이 공부하고 이런 거 굉장히 좋거든? 어쨌든 단어를 꾸준히 보는 거니까. 근데 그것도 하지 않고, 나와의, 이거는 사실 나와의 약속이잖아. 내가 너네들에게 A만큼 해주면 너네도 적어도 B만큼은 해야지. 아니, 적어도 그건 바라지 않지만, 내가 A를 주면 적어도 C 정도는 줘야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왜 아무것도 안 주려고 그래? 그러면 나도 슬프단 말이야. 내가 해주는데 받는 거잘 받아주면 너무 좋지. 근데 안 받아주거나 이러면 나도 사람인데 속상하단 말이지. 그래서 약속은 반드시 지켰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클래스 카드 요거 다음 이번 주 토요일날 검사했는데 안돼 있으면 일요일까지 또 연락 내가 물어봐야 되고 했니 안 했니 해야 되고 나 너무 힘들어. 정말 했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면 안 했고 야 이거 뻥을 치는 애들은 또 뭐야? 안 했으면 안한 거지 왜 뻥은 왜 쳐? 어쨌거나 토요일 날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니까 자기 거잘 보고 나는 이대로 일단은 차량을 만들어 둘 거예요. 목요일 날 차량 시간표 알려줄 거고, 그러니까 변경되는 거는 극히 드물고 시간대만 조금 변하는 거지 분이나 이런 거는 들 모르겠다. 일단 짜볼게. 이거 짜는 것도 오래 걸려가지고 일단 짜보고. 변경하고 싶은 사람들은 미리미리 말해주고, 만약에 변경을 갑자기 하는 사람들은 알아서 와야 돼요. 어떻게 뭐 해줄 수가 없어. 일단 줌이니까, 뭐 줌으로 듣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시간 안내는 조금, 뭐 언젠가 그죠? 하긴 어쨌든 다할 거라서 변경되는 것도 일단 말은 해줘. 그래야 다음 주에 올수 있을 때그 시간표 그대로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말했던 본인 시간표 잘 한번 확인해 보고, 그죠? 본인 거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이거 해놓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친구들은 클래스 카드가 안돼 있을 거거든? 그죠? 그래서 새로운 친구들은 내가 따로 알려줄 거고, 따로 알려줄 거고, 새로운 친구들은 일단 클래스 카드라는 앱을 일단 받아. 그죠? 이거를 받아서 회원 가입만 하세요. 회원 가입을 하고, 이름은 본인 이름으로 회원 가입하고 아이디는 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나중에 코드 번호를 알려줄 테니까 그걸로 가입하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영상은 여기까지고 토요일 날 가급적 올수 있으면 왔으면 좋겠고 검사를 잘 받고 오세요. 체육관에서 받아도 되고 아니면은 약국에 파는 진단 키트를 해도 되거든. 어차피 체육관에 가도 이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야. 그죠? 그냥 삑 하면 바로 결과 빵 나오거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찍 가서 검사를 맞고 와. 늦게 가면 줄이 굉장히 길고 1시간 정도 서야 되니까 조금 그러니까 약국에서 구할 수 있으면 얼른 얼른 사서 검사를 받으세요. 자, 그러면 토요일 날볼수 있으면 보고 줌으로 볼수 있으면 줌으로도 만나고 줌인 사람들은 내가 금요일 날 한번 더 물어볼게. 줌으로 들을 건지 아닌 건지 한번 더 물어볼 테니까 그때 말해주세요. 자, 그러면 끝나도록 하겠어. 끝!